왔어요? 언제 왔는데고? 나 세번 봤잖아. 아, 세번 봤어요? 어. 데이트 전까지인 것 같은데. 근데 금요일날 왔다 갔잖아. 그쵸. 어, 그래서 일요일날 못 오고, 금요일 못 오고. 왔다 갔을 때, 그때 확진이라 그래가지고. 그니까. 저 뜻밖이었잖아. 그래서 저 그 학교에서 키트 매주 두 개씩 나눠주는데 어. 그 열심히 쓰셔봤는데 다행히 음성이더라고요. 아깝다. 브레인. 다행이 아니고 브레인이야. 진짜 브레인이야. 학교 약간 그거나 저거 어디 움직여 빠르게 추가 간 기분이었어. 우리 어, 진짜 우리 걸려도 이번에 중수업이어가지고 확진자는 다 중수업했어. 우리는 안 그러는데. 우리도 병행한 다 했는데 안 들어도 된다 그랬거든. 아 그래서 나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안 들어왔어. 아니야 아니야 들어왔어. 뭐 하는 것도 없어 원래. 아니 우리 확진자 거의 200명 가까이 나와가지고. 아 맞다 올렸는데. 어 학교에서? 네. 3학년이 300명인데 한 3분의 2가 거의 코로나여가지고. 어쩐지. 그래서 저희 이번 주 중수업했어요. 버스에서 병원에서 확진이 안 보이더라니. 이렇게 아니 이게 5분 걸린다는 게 어디가 그거? 빨리 풀어! 어, 네. 다 했어요. 다 했어? 네. 빨리 안 해? 네. 만우절. 네. 아! 중앙고등. 끝났어 뭐. 아래 네, 엠버스. 모르면 세무처 빨리 좀 더 질문 듣고 오고 다. 만우절. 저 밑에 반은 없죠? 거 밑에 반 당연히 없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성들면? 하나 더 있다. 한 번 더 전해줘 봐. 빨리 안 풀어? 네, 저도 해주세요. 정훈 나 책 가져갔지? 네. 아유, 왜 저 언제 오냐? 아유. 구역마다 맨 앞에 있는 대표부터 풀면 돼. 바다나부터 풀면 되죠. 어. 이거 학교에서 했던 거 같아.
나는 이제 신다고 했었잖아. 아유, 이게 5분이냐, 뒤집어, 진짜? 아, 존나 맞았어, 졌어, 진짜. 고민하세요. 빨리 들어가. 빨리 틀린 거, 내가 앞에 저거. 채점해, 빨리. 채점해. 아이고, 늙은 선생님 허리도 안 좋은데, 이거 진짜. 아이고, 안 걸리겠다, 진짜. 선생님, 저도. 지랄 나한테도 얼마나 풀었다고 보세요. 네, 저도요. 천천히 빨리. 맨 앞에 틀린 게 저거. 어. 양심이라도 있어. 빨리. 에이스네, 에이스. 이거 어떡해요? 느낌은 틀려. 그거? 얘 해설기 있을 거야? 응, 비슷한 거 같다고 해. 여기 들어줘. 이거 같은데? 응. 세 개? 야. 나 찰리. 야, 큰일 났다. 이거 왜 틀렸어? 이거 틀렸어. 나 다시 쓰면은, 그거 뭐야. 내가 주인 교과서 있지, 그거. 바다는 이제 나중에 똑같은 내가 그걸 만든 거라서 한거 같은데 풀어. 바다는 위험하다. 맨 앞에 문제 풀어. 바다는 위험하다. 맨 앞 문제 다 풀어 지금. 네. 다 왔습니다. 네. 나. 바다는 이형마다 맨 앞문제 빨리 풀어. 정원아, 너도 그냥 그 교과서 끌어가지고 반애들처럼 해. 이제 교과서 꺼내서 바다는 이런 거 가지고 문제 풀어지고.
이제 조금 더 익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아까 1일 테스트 나온 거랑 똑같잖아요. 모르는 거 성숙해야 된다. 많이 맞췄대. 늘 1점. 다음 사람은 5단원도 똑같았는데 5단원도 6단원까지 할 거야. 6단원까지 유형마다 맨 앞에 먼저 풀면 돼.
지금 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친구 관리 안 해? 왜요? 어우 진짜 이 새끼 진짜
했어? 아직 하고 있어. 아직 하고 있어? 다다다? 안 들었어. 너 뜯었지? 아니 안 뜯었어요. 문제 번호 뭐죠? 혹시나? 몰라요. 많이. 야 일단 야 다다는 질문 받을게. 잘 안 되는 거 부르면 돼. 유형 불러, 유형 불러, 유형. 다다는 2번, 3번. 야 2번, 3번. 유형 부르면 돼, 유형. 아. 니들 모르는 것만 알려 생각하자 이제. 6번. 어 6번. 바다는 이삭중 제외하고 없어? 지원이 없어? 네? 지원이 없어? 위험? 네. 다른 안 되는 이유 없어? 없어? 네 236 236이야? 정확해요. 어 현재 없어? 네 저 좀 겹쳐 2주 수빈이 없어? 정훈이는? 6번. 6번? 저 36. 36이요? 어, 그날 설명할테니까 다 알면은 그냥 계획 쭉 끼면 돼. 그래서 오늘 6단원까지 마무리하자. 자, 2번. 아, 이거 2번 설명하자 이거. 자, 나 2번. 발표치고 정리해 모은 사람들은 다시 발표. 자, ANE 등비야. AN이 등비 시열이야. 아, 그러면 AN 제곱도 뭐라 그랬어? 얘도 등비야. 맞지? 얘가 등비면 얘도 등비야. 또, 누구도 등비야? A, EN 플러스 1. 이놈도 등비야. A, 3N 마이너스 2. 얘도 등비야. A, N분의 1. 얘도 등비야. 다 등비야. 알겠지? 정리해봐요. 봐봐. 야, 이 새끼 초항 뭐야? 초항 얘 등비수열이니까 초항 A라고 치고 공비 R이라고 치면은 얘 초항 뭐야? 1이면 뭐가 돼? A제곱 A제곱이잖아 A제곱 초항이라고 얘가 알았어? 얘 공비 뭐야 얘? 얘 공비 뭐야? R 에헤이 얘 공비 뭐야? 안 돼? 야 봐봐 얘 등비수열이니까 여기 써야 되지? AN은 A, R, M, 마이너스 1제곱이지? 얘 제곱해봐. 제곱해봐. 그럼 너 뭐가 돼? A 제곱에, 너 제곱하면 R에 2M 마이너스 2 되지? 우리 M 밑에 깔려있는 게 공비라고 했잖아. 공비 뭐야? R제곱 이거 기본이라고, 기본. 됐어? 그럼 얘도 봐, 얘도. 얘 초항 뭐야? 1는 게 무조건 초항이라고. 1는 뭐야? A, R의 제곱. A3이니까. 얘, 공비 뭐야? 얘, 공비 뭐야? 여기 2N 플러스 1 넣어봐, 여기. 2N 플러스 1 넣으면은 A 곱하기 2N제곱 되는 거니까 N 밑에 있는 얘가 공비라고. 따라서 공비 R제곱.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다 알아야 돼, 이거. 자, 그럼 출발. 얘, 봐봐. 얘 등비구 쓰지? 그냥 등비구 쓰니까 써야 되겠지? 자, 1-R분의 A가 몇이야? 2, 이렇게. 모르면 죽어, 이제. 얘 공비 뭐라고? R제곱. R제곱, 그렇지. 그럼 써야지, 이렇게. 1-R이고 처음 뭐라고? A제곱. 그렇지, A제곱. 그렇지, 이렇게. 미지수 몇 개? 미지수 몇 개? 두 개? 10 몇 개? 두 개. 열린 감자 시키면 끝난다고. 괜찮아? 네. 어. 열린 방정식 풀어, 그러면. 보여, 이거? 두 개 나눠. 나눠, 이렇게. 나눠. 나눠. 나눠, 이렇게 나눠. 나누면 되잖아. 나누면 어떻게 돼, 이거? 1 플러스 R 되는 거고, 너 약분 되는 거니까, 맞지? 어, 1 플러스 R분의 1 되겠네요. 어이구, A 하나 나오네. 어, 하나 나오세요. 그래서, 여기 나누면 되죠. 3분의 2. 그래서, 여기 두 개 열린 방정식 게임 끝나겠네, 이제.
넘겨. 어, A는 2 빼기 2R. 너는 3A는 2 플러스 2R. 이렇게 더하면 되나? 아, 더해야 몇이야? 4A는 더하면 4A는 1. 현재 R은 몇이야? 2분의 1. 해서 아, 끝났네. 모른 죽어, 민호. 네? 에이, 이게 초항 뭐야? A 세제곱. 그렇지, 잘한다. 공비 뭐야? R 세제곱. 그렇지, 오케이. 해서 저기 A도 A랑 R 구한 거 집어넣으면 끝난다고. 됐지? 아유, 맨 앞에서 막 존나 하고 있네. 자, 그럼 이거 넘어갑니다, 이제. 자, 급수 이거. 도형 급수. 아, 도형 급수 설명하겠습니다. 야, 도형급수는 이거 잘 못하는 사람들 다 들어야 돼, 알겠지? 도형급수 못하는 사람들. 이거 한 열, 한, 뭐야, 한 열, 열두 문제 풀어야 돼, 오늘은 이거. 연습한다. 자, 시키는 거 꼭 잘해야 돼, 알겠지? 자, 출발. 출발. 자, 1번부터, 1번. 야, 이렇게 일정한 도형이 반복되는 문제가 나오겠지? 아, 한다 그러면. 아이씨, 뭐야. 일정한 도형이 반복이 돼. 일정한 도형이 반복이 된대. 그러면 일단 등비급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근데 등비급수 공식이 뭐야? S는 1-R분의 A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계산하면 뭐 구해야 돼, 이제? 초항 구하는 거야. 초항 구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어. 직접 구해야 돼, 그냥. 알겠지? 직접 구하고, 자, 여기 있는 얘, 공비 있지? 자, 이거는 닮은비를 이용해서 구한다. 이게 1번이야. 그래서 너희는 두 개만 구하면 돼. 얘랑 얘 구하면 돼. 됐지? 자, 2라운드. 자, 2라운드. 자, 시작. 자, 길이부터 갈게, 길이. 자, 길이 구할 거야. 자, 예시야, 예시. 자, 원주의 합을 구하래. 자, 원주의 합을 구하래. 자,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자, 원주의 합을 구할 거야. 자, 원주 구하는 공식 뭐냐? 원주 구하는 공식 뭐야? 빨리 좀 말해줄래? 원주 구하는 공식 뭐야, 지민이? 원주 구하는 공식도 몰라, 이 새끼가 뒤질래, 진짜, 2파이R.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웁니다. 알지, 2파이R? 현준이 알지? 네. 어, 간다. 얘 봐봐. 자, 그럼 얘는, 봐봐. 얘 원주 뭐야? 8파이지. 얘 뭐야? 얘 4파이지? 너는 뭐야?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괜찮겠어? 그냥 등비급수지. 공비 몇이야? 공비 몇이야? 2분의 파이. 아, 2분의 1. 어, 2분의 1이지? 오케이. 자, 간다 그러면 너 계산할 때 초항 얘는 어쩔 수 없어. 직접 구하는 거야. 8파이. 알겠지? 8파이 이렇게 하고 1 빼기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쓰면은 답이 나오는데 명심. 좀 조심해. 명심해. 이거 절대로 직접 구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직접 구하는 거 아니야.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이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얘가 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그래서 구하는 게 아니야. 구하는 게 아니야. 얘네를 구하지 않고 얘를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하는지 잘 봐. 닮은비를 이용해서 구할 거야. 봐봐. 닮은비. 야, 닮은비.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이야? 1대. 어. 기립이라 그래. 닮은비가 다른 말로 기립이야. 4대 2잖아. 알겠어? 그럼 구해. 닮은비를 이렇게. 4대 2.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야, B는 이거 나눠도 돼. 4로 나눠. 4로 나눠봐, 이렇게. 자, 여기 1로 만들어줘. 그러면, 이 오른쪽에 튀어나온 놈 있지, 이놈. 얘가 공비야, 얘가. 얘가 공비. 아, 봐봐. 뭔 소리야. 얘가 1일 때, 얘가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1일 때 2분의 1이라는 거야. 자,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데 2분의 1배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닮은비를 구한 다음에 얘 1만 들어서 공비를 구하겠다는 거야.
맺었어. 어, 어디 아파? 야, 너 어떻게, 너 아픈데 그걸 왜 들고 있어, 이거. 맛있어. 아, 그렇지. 아픈 거랑 맛있는 거 좀 별개이긴 하지. 어. 야, 근데 너 그 책상 좀 왼쪽으로 좀 붙여, 왼쪽으로 좀. 어. 야, 책 봤냐고? 저 봤어. 안 받았어? 네. 안 받았어? 네. 네, 안 왔었잖아요. 야, 이거 뭐, 시험할 틈이 없다, 이거. 거를 타서. 진짜. 아유, 이거 진짜 시험할 틈이 없네. 어딨어, 근데. 뭐야, 저거 주지 않았어? 자꾸만 걸로 기억하는데? 네, 아니, 그 스프링 말고 어. 책으로 된 거. 어차피 똑같은데? 이거 없어? 얇은 책? 없어요. 없어? 하! 진짜. 좀만 기다려. 잠시만, 잠시만. 꼬먹어. 아, 이거 못 먹어요. 왜? 표정. 아, 이 새끼 진짜. 대체, 야, 길이. 길이 됐어. 다음. 야, 다음 가봐. 다음 가봐. 좀만 기다려. 지금 이제 벌어놨으니까. 자, 3번이야. 자, 널비야, 이번엔. 널비. 자, 예시. 자, 예시. 아이고, 씨. 크기를 조절해야 되는데, 씨. 아, 그렇네. 어. 자, 큰, 넓이. 자, 넓이. 자, 이렇게. 자, 넓이를 잘 구할 거야, 이제. 자, 반지름이 4야. 반지름이 2야. 반지름이 1이야, 이렇게. 넓이 구할 거야. 봐봐. 넓이는 파이 알제곱이지. 네. 자, 그냥 넓이 몇이야? 16 파이. 아, 16 파이. 너는? 4 파이. 너는? 파이. 파이. 된다고. 자, 무슨 급수? 등비. 어, 등비 급수. 공비 몇이야? 4분의 1. 자, 이렇게. 괜찮지? 공비 4분의 1이야. 한다. 그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 때. 초항 여기 발라주고. 자, 1 빼기. 공비. 그럼 계산하면 된다고. 알겠지? 근데 명심해. 봐봐. 자, 이거 두 번째 도형 구하기가 까다롭거든? 구하자. 이걸 안 구하는 거야. 얘 안 구하고, 시키는 대로. 알지? 이제 기억해야 돼. 발공비를 먼저 구해봐. 몇 대 몇이야? 4대2지. 이렇게 구해. 알았어? 그리고 얘 무조건 1 만들어주기로 했지. 4번은 몇이야? 2분의 1이지? 네. 근데, 봐봐. 발공비는 기립이야. 혹시 기억나? 넓이비 어떻게 구하게? 제곱. 제곱하면 돼. 닮은비를 제곱하면 넓이비가 돼. 그럼 제곱해봐. 제곱하면 몇이야? 네. 넓 몇이야? 4분의 1.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구해서 집어넣으면 돼. 다시 어떻게 한다고? 봐봐. 다시 봐봐. 닮은비를 먼저 구해. 4대 2. 1로 만들어, 얘. 4로 나눠서 1로 만들어. 그리고 얘를 제곱해. 여기 있는 게 바로 발목이다. 까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에 이제 설명을 했어. 그럼 이제 출발 이제. 자, 이제 출발. 모든 정사평의 둘레의 길이 합을 구하세요. 이거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길이지, 길이.
자기들끼리 또 일정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지. 등비구수야. 난 지금부터 공비랑 초함을 걸 거야. 초함은 무조건 직접 구한다. 직접 간다. 얘끼리 2라고 그랬으니까 정사평이지. 네. 첫 번째 도형이 둘레 몇이야? 8. 아, 8. 2 곱하기 4지? 8 해서 자, 넌 8이야 일단. 됐지? 8이야. 다음 두 번째 도형이랑 달문비 구할게. 기리비를 구하라고. 기리비 두 번째 도형이 있을 거야. 이렇게 보여? 이렇게 보이지? 네. 얘랑 누구랑 이 바깥에 있는 얘 기리비를 구하겠다고. 닮은비 봐봐. 야 여기 몇이야? 길이 1. 여기 몇이야? 1. 그럼 이거 1대1 때 이거 몇이야?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닮은비 보여. 그러면 몇 대 몇이야? 2대 루트 2. 맞지? 2대 루트 2. 그럼 써 이렇게 2대 루트 2 하고 뭐 하기로 했어? 무조건 1 만들어. 그러면은 2로 나면 몇이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됐지?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길이라면 그냥 얘가 공비야. 따라서 2분의 루트 2 하면 게임 끝. 지민아 혹시 이거 써? 했어요. 했어? 벌써 오는데? 아까 저거 들을 때 벌써 했어? 네. 벌써 오는데? 불안치는 거 아니야? 저를 너무 무시하시는데요? 왜 그래요? 늘 무시해왔잖아. 야, 늘 무시했는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민감하게 하는 게? 너가 날 무시하는 거 같은데? 그럼 내가 너를 무시 안 할 거라 생각하고 날 무시한 거야? 사과해. 안 하네. 기다려. 피해 심판을 좀 해야 되겠구만. 자, 그러면은 3번 끝났다. 6번 갑니다, 6번. 요즘 그 뭐예요, 그래서 갑이? 아, 방금 계셨잖아, 이거. 아, 그거예요? 어. 아. 그 유리와 해봐. 네. 어, 설마 유리와, 유리와 선생님 유리화 시키려고? 아니, 알죠. 아, 저 새끼 진짜 유리화 해줄까, 뭐? 갑니다, 다음 건. 6번. 자, 6번 갑니다, 이거. 자, 순환 순수 0.3땡, 4, 5땡의 소수점의 n번째 자리의 숫자를 얘기해라고 합시다. 예, 구하자. 48초. 야, 진짜 까먹구나. 진짜 까먹으면 안 돼.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무한대까지. 여기 a, n 있는데, 얘가 듣도 보도 못했어. 듣도 보도 못한 수열이야. 혹은 복잡한 수열이야. 알지? 듣도 보도 못한 수열이 등장했어. 그러면, 방법이 없어. 방법.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땡땡땡 해가지고, 규칙을 찾는 수밖에 없어. 알겠지? 급수 뒤에 이상한 놈 오면, 대입해서 그냥 규칙 찾으라고. 알겠니? 수열의 제일 중요한 사고, 저거 이상한 놈 있어? 1 넣고, 2 넣고, 3 넣고, 규칙 찾기. 자, 시작. A1. 얘 뭐야?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의 숫자를 A1이라고 하겠대. 누군데? 3. 맞지? 이렇게. A2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니까 4. A3는 5. A4는 3. A5는 4. A6은 5. 반복하겠지? 할 거 아니야. 자, 그럼 여기까지. 알았으니까 이제 대입. 대입한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분의 a, 얘는 느라고 그냥. 이상하게 생겼으면은 느라고 이렇게. 2분의 a1이 3이니까 넣고 이렇게 맞지? 다음 2의 제곱분의 넣어. 4. 3 넣어. 그러면은 2의 3제곱분의 5 더하기 2의 4제곱분의 3 더하기 2의 5제곱분의 4 더하기 이게 6제곱분의 5 더하기 이게 7제곱분의 3 더하기 땡땡땡이 될 거 아니야. 무슨 급수? 무슨 급수? 무슨 급수야? 그거 다 까먹어서 또? 그건 또 별표 치고 또 써 그냥. 존나 외워. 뭐야?
교대급수. 교대급수가 뭐야? 교대급수가 뭐야?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렇지 그렇지. 어, 홀수랑 짝수의 규칙이 다른 거. 알겠지? 어, 그럼 교대급수라고 한다고. 보니까 어때? 이렇게 얘가 규칙이 있고 맞지? 또 얘가 규칙 있고. 어, 그리고 또 얘가 규칙 있고. 어, 규칙이 교대로 나오잖아. 교대급수. 교대급수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 몇 가지라고 그랬어? 두 가지 암기해야 돼. 첫 번째 뭐였어? 뭐였어? 홀수끼리 다 더하고 짝수끼리 다 더하거나 아니면 규칙이 있는 놈들끼리 묶어서 합친다.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랬지? 몇 번째 할까 오늘은? 두 번째 거? 묶어서 합칠게. 봐봐. 규칙 보이지? 그럼 이 새끼를 이렇게 묶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이거 가는데 몇을 곱해야 돼? 몇을 곱해야 돼? 8분의 1. 여기서 여기 가는데 몇을 곱해야 돼? 여기서 여기 가는데 몇을 곱해야 돼? 8분의 1이지? 그럼 괜찮겠어? 이 덩어리에서 이 덩어리로 가는데 8분의 1을 곱하면 돼. 8분의 1을 곱하면 돼. 마찬가지. 이 덩어리에서 이 덩어리까지 가는데 8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해서 어떻게? 간다. 공비 몇이야? 8분의 1. 됐지? 초항 누구야? 얘. 얘 초항. 맞아? 얘 곱해서 8분의 1, 얘 곱해서 8분의 1, 얘가 초항이잖아. 그래서 2분의 3 더하기 2의 제곱분의 4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5 이렇게 하면 된다고. 번분수니까 분모 분자에 8을 곱해. 분모 몇이야? 8 곱하면? 빨리 불러. 8 곱하면 몇이야? 8 곱하면 몇이야? 7. 7. 고맙다 민호야. 어쩔 수 없이 대답했지 또? 어. 어. 8 곱하면 8이고 5 됐지? 7분의 25야 됐지? 그래서 6번까지 끝냈습니다. 교대급수 까먹지만 교대급수 까먹지만.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했고 빨리 5단은 빨리 풀어 빨리. 5단은 각 대표 문제 풀어. 지금 나 영재가 책 갖고 올 테니까. 쉬는 시간 만들어줄 테니까 이거 대표 유형 있지 이거? 이 바로 밑에 있는 문제 한 개씩 풀면 돼. 아, 얘를 다 풀면 얘를 다 풀면 아니 지금 풀어 보여. 유형 2번으로 가서 얘를 풀어. 얘를 다 풀었으면 유형 3번으로 가서 얘 문제를 풀어. 유형마다 맨 앞에 있는 문제 풀면 돼. 괜찮겠지? 지금? 어 지금이야. 어 빨리 풀어. 전화하면 돼. 어? 그거 하면? 6단원까지 할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유형은 다 세모 체크해야 돼. 얘는 지워. 얘 대신에 얘 풀어. 혹시 5단은 다 푼 사람 있나? 5단 다 풀었나? 5단 다 푼 사람? 5단 다 풀었어? 네, 다 풀었어요. 아 진짜? 5단은 질문 잡고 미리서 부르자. 수민이 불러가 5단. 유형 부르면 돼 유형.
야, 오단은 주문받을 거니까 오단은도 빨리 미용 불러놔. 4번. 그럼 4번 어. 하나?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야, 하나야. 어. 지민이. 없는데. 없죠? 네. 어. 살짝 넣고? 그래도 없어요. 4번 저것도 그냥 프리과정스러워 하는 거라서. 아, 프리과정 쓴 거야? 아, 하지마, 프리과정 쓴 거 하지마. 그래. 솔직히 몰라요. 아, 쓰지마, 쓰지마, 쓰지마. 네? 쓰지마. 현준이. 없어요. 없어? 지원이랑 수빈이 없어? 응? 잠깐, 얼른, 얼른 풀어. 사벌 안 해요? 어, 좀 이따 할까? 아. 열심히 풀어. 아니, 다 안 푼 친구들이 있어. 5단은, 어, 5단은, 5단은, 5단은. 5단은. 5단은, 5단은. 5단은. 네? 어, 5단은. 아, 아, 지금 왔지, 지금 왔지. 지금 왔지. 응. 5단은 뭐냐? 니 늦게 푸는 거잖아. 좀 이따 푸는 시간 될 테니까. 그때 푸면 돼. 6단은 그냥 오고. 5단은 있어, 그럼. 아, 이거 5단은 뭐. 그 4단은. 이용도 다 체크해놔야 돼. 조금만 생각할까? 다 왔네.
성립함을 고민시키는 것도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거 하지마. 벌써? 어떤 거 다죠? 야, 그럼 이제 체제 넘어가자. 그냥 할까? 아니요. 어. 아니, 못해요. 어. 체제 넘어가자 가능하겠는데? 가능해요. 그럼 숙제가 늘었다는 얘기 시작해. 아니, 저는 왜 표정이 이래요? 왜 어두워져? 쉬고 싶었어. 쉬고 싶었어? 아니, 3분 남았어. 우리 딱 정시에 쉬고 싶어. 아, 우리 정시 총리야. 왜 수시야? 정시죠. 아니, 눈. 아, 눈을 수시야? 아, 다했어? 네? 언니 다했어? 오, 나 보다는 이거 4학교 이거밖에 없나? 이게 4학교 없나? 이거만 설명하고 싶고 가자 그냥? 성립함을 보이시오 안 해야 돼. 그치 안 해도 되는데. 아, 근데 뭐 하는 애들 있으니까 그냥 설명만 할게 그냥.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이거? 그거 뭐야? 이재성. 어, 이재성. 이직업? 이? 간다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다녀야 돼. 그래서 치환을 하는 거야. 치환할게 그냥 이거 바로. 자, 이 분자를 치환해봐 이렇게. 10T로 치환해서 이렇게 넘겨봐. 그럼 AX제곱은 1 플러스 T가 될게. 로그 A를 걸어. 괜찮아 지금? 네. 로그 A를 걸어 이렇게 양쪽에 A를 걸어. 그럼 너 뭐가 돼? X가 돼. 그럼 왜 제곱? 로그 A 1 플러스 T. X 구할 수 있어. 괜찮지? 됐지? 예. 여기 대입해. 대입한다. 리미트. 자, X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X 어디로 가, 저기? 0으로 갈 때. 아, 0으로 가면 1 빼기 1. 넌 어디로 가? 0. 0으로 가지? 아. 그럼 X가 0으로 가는 거는 T가 0으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됐고. 간다 그러면? 어디 있어, 저거? X는 이거라고 그랬지? 저 분모가 이거 있으니까 이거 넣어. 로그 A에 1 플러스 T 이렇게 쳐. 그리고 X 저거 분자는 뭐야? T 이렇게. 괜찮겠지? 네. 여기가 났어. 자, 하나.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쓰자. 한 번 더 쓰자. 자, 리미트 T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여기 있는 T를 제가 T를 여기지? 여기 T를 여기로 보내. 여기로 보내. 자, T분의 1로 보내. 괜찮지? 여기는 여기 보낼 거야? 괜찮냐? 아, 보내고. 봐봐. 자, 여기 있는 거 뒤에 보낼 수 있지, 여기. 네. 여기 보낼 수 있지, 이렇게? 괜찮지? 그럼 보내봐. 자, 다 왔어, 그러면. 자, T가 0으로 갈 때, 자, 이렇게 되면, 로그 A에 1 플러스 T에, 자, T분의 1제곱분의 1이야. 괜찮지? 얘 뭐야? 이게 뭐야? 2 2 맞지? 2 2 따라서 너는 로그 A의 2분의 1 맞지? 했던 일만 뭐 하고 싶어? 바꾸고 싶어. 자리 바꿔. 대신 올라가지? 자리 바꾸면 뭐야? 네네네. 그렇지, LNA 맞지? 여기 2가 숨겨져 있는 거니까 정정 완료. 여기까지. 자, 고생했고 얘들아. 자, 10분 후에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품 어딨어요? 리거펌? 네. 저기 카운터에 꼼수한테 달라고 하면 좋구나. 뭐가 났냐? 야, 밥 먹다 왔네.
시끄럽죠. 이 호리가 사라졌어? 아니, 쟤는 몰라? 이거 왜 다 이거 왔어? 액면 쓴 거 아니었어? 파워룩 쓴 거 아니었어? 몰라. 여기는 다 친한 집이야? 응? 여기는 다 친한 집이야? 벚꽃? 어. 한번 찍을걸? 갑자기 왜 간간히 사진을 찍는 거지? 위에 판정이 있네. 위에. 5만원 5만원 아 5만원가 너네 사는구나. 어 어? 왜? 정재준이 형 싸우네. 아니야 안 싸웁니다. 아무 일도 없어. 내가 살짝 기대하고 있었거든. 우리만 좀 갈리나 생각했어서 너무 평화로워. 아쉽네. 사무실 생각이 너무 설레지. 지금 사회를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일단 음악까지는 하고. 아니, 원래 좋지 않는데 박보미가 김두한테 말해가지고 김두한이 안 하지 이런 거 안 했다고. 아, 아니, 왜 바로 쳤어야지. 아, 원래 뭐지? 1교시 시작이고 2교시 미정이거든요. 1교시에 김두한이 좋지 않고 2교시에 다시 별로 했단 말이야. 박보미가 시작 끝나더니 좋대 할 거야 이러더니 안 하기가. 아, 왜 말해 기분을. 아, 몰라 그냥 조회하자마자 왜 순진아 도현이 꾸셨고 좋대 하자 하니 나한테.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 아 나도 화요일 날은 좋대 하고 싶은데. 아 목요일에 진짜 학교를 안 가고 싶어 그냥. 목요일에 영어로 시켜 독서로 붙는다고. 아, 뭐 화요일 금요일이지. 아, 우리 반 가정학습 있으네. 가정학습? 응. 아, 놀러 가는 거? 아니, 집에서 본 거. 아, 집에서 본 거? 개구리인데.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 뭐, 부모님 동의가 좋은데. 뭔가? 부모님 거고, 얼마나 좋다고.
그거 되냐? 그럼 졸업 되냐? 1석 5층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1석을 채워주나? 보통 수능 끝나니까 가정학습자가 올라가지. 그니까 가정학습자는 피와가 사라졌으나. 아, 화요일에 짤 것 같지 진짜. 진짜 몰라. 못 버텨. 오늘 아침에 애들 기다린 거 있잖아. 증상이 있다고 필수하고 안 갈 거 고민 계속. 파도 내릴 때까지 계속 고민하다가 어차피 좋다 할 거니까 이렇게 나 안 했어 좋대도 존나 짜증나. 왜 나 아픈 놈을 이렇게 비싸게 학교에서 어? 아픈 놈을 집에서 왜? 계속 미치니까 야 훈수 계속 있구만. 이거 학교팀 계속 한다 하니 미치겠어. 야, 내 동생도 코로나 걸림. 내 주변에서 막 다 걸리면 나만 걸렸어. 이 동생 걸렸다고. 어. 동생한테. 다음 번에 달라. 아니야, 내가 좋지 않아. 아니, 지금 학교 없을 때 죽을 것 같다니까. 진짜 죽는다. 진짜. 고통의 일주일을 본다. 안 아픈 애들도 있잖아. 어, 덜 아픈 애들. 어, 존나 심했어. 진짜 밥 먹다가 서러워서 울 뻔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 맛은 느껴졌어? 맛도 안 느껴져. 내가 밥을 먹는지 고물이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어, 궁금하긴 해, 마담 나는 거. 아. 하루 정도는 마담 나보고 싶어. 음식 맛도 최근에 좀 나기 시작한 거야. 아, 계속 계속 있었어? 아, 화요일까지 급식 맛도 안 났어. 그럼 안 하고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생각이면? 아, 그래. 나 사실 안 그래 했거든. 근데 쌤이 안 그래 자꾸. 무적 쌤이니까. 그 전설의 대학 다보냈다는 쌤. 아, 그 쌤 대학 다보냈대? 다보내 미친 애였어. 우리 반이 다 10반 다녀갈 줄 알았다 했는데 쌤 무적 다 들어갔고. 나 같은 애들 대학 보냈습니다. 진짜 궁금하다. 너 내신 몇 나오냐 그럼? 나 내신? 어. 내신 너. 나 5.12 나온다는데 쌤. 아 진짜? 어. 나 4점 후반인가 그쯤 나. 아 나 2학년 때 쌤 개놀았더라 보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아 2학년 때. 나 1학년 때 4점 때였거든. 2학년 때 5점 때야 갑자기. 그때 구조상 놀 수밖에 없었어 애들. 그러니까. 김두희도 그냥 놀았어. 아니 이 쌤도 이기지에 생각 그러니까 쌤도 첫 달이라고 어. 대학생이 가르치고 잘못했어 2학년 때 오케이 하는 거라. 그래서 1학년 때 잘했는데 정은정은 오케이 하는 거야. 오케이 하는 거야 이게 뭐하는 새끼야. 정은정이 승자야. 누가 반응을 조금 더 2 나온다고 그래. 아 죽어. 동생들이 다니면서 상담할 거 보니까 사, 내신 사, 사전점 때? 그러면 뭐, 자신 있다는데, 경기도 안 해요. 너도 3학년이 되고, 지금 제일 길이 있어.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아니면은, 14. 나 1학년 때 4.25 그거 하나 있거든. 그걸로 동문해가지고. 어, 똑같은 소리 하네. 나도 3학년 1학기 열심히 하고, 안 되면 제일 높은 걸로 경기권에 있는 전문대 가라고. 다 보내는 이유가 있더니. 진짜 2학년도 어디 집에 대해서 어떻게 갈 수 있니? 내게 전문이었어도 하루를 다 못했어. 지금 어쩔 수 없어 지금. 너 뭐 하고 싶냐?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아 너도 아까 대문 대 가는 거야? 천막공학 쪽. 천막공학? 이거 뭐야? 별거 아닌 거야? 별거. 당신은 나 매력이 너무 커요. 말하면 안 돼요? 지금 문제가? 아니, 말해. 그러면 들어갈게. 자, 다음 거 이제 그럼 다 했으니까 5단으로 끝난 거지. 빨리 6단으로 빨리 풀어, 6단으로. 자, 6단으로는 얼른 또 유형마다 한 번씩 풀으세요. 7단으로까지 하자, 그냥. 아니, 아니, 아니. 숙제는 7단 안 줄게. 숙제는 7단 안 줄게. 괜찮아? 숙제는 7단 안 줄게. 약속!
오늘 만우절이랑 모를 시간인데. 너만 개인적인 숙제. 아까 이제 육단은 빨리 해 지금. 다른 사람은 육단은 다 했어? 오 다 했어, 저 다 했어. 어 영재야 빨리 육단 좀 해 빨리. 육단 해. 정원아 육단 다 했어 없어? 아니요. 아 육단. 어. 아 육단 빨리 해. 수빈아 육단 다 했냐? 응. 어 육단 다 했어 너는? 아까 6단은 해, 6단은 그러면 지금 7단은 끝이에요? 어, 7단은 끝이야. 아, 8단은 있네요. 8단원도 있네요. 아, 8단도 있냐? 아, 맞다, 맞다. 에이 어, 7단까지 할 수 있겠는데? 8단 하나만 애매한데. 어? 8단은 다 하면 돼. 내 스투키 하자, 스투. 아니, 아니 더 이상 미칠 수 없어. 미적 스투이요? 어 대위 대위, 대제야 빨리 일단 빨리. 저 다시 빨리 시간 해. 하고 있어? 네. 펜 안 들어 안 들어. 암산이야. 암산이야. 나도 원격으로 때려봐야 돼. 고무 펀치로 때려봐야 돼. 아니 그거 요새 얼마 전에 친구한테 얘기 듣고 봤더니 갑자기 산으로 갔더라고요. 산으로 갔더라고? 아니야. 꽤 누구더라? 루피가 먹은 열매가 고무 열매가 아니었어요. 안 사왔어, 됐어. 너 빨리 해. 진비가 챙겨가지고 진짜. 어. 쌤은 약간 아웃피지 느낌이 있는. 아웃피지, 아웃피지가 누구지? 그 얼음쌤. 아, 얼음쌤네? 쟤 키가 존나 크잖아. 놀리는 거야? 어. 탄젠트 이복을 드디어 입었습니다. 하지만 코탄젠트 당연히 모르겠지? 코탄젠트 이거 당연히 못하겠지? 시칸트 제곱분의 1 안 걸리면 돼. 코시칸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시칸트 제곱분의 1 그리고 시험에서 그렇게 쓰면 웃게 해?
공부를 좀 해, 공부를. 대상 교육자였어요. 고맙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 더 볼게. 하사. 지금 몇 시야? 집에? 응. 어. 25분 맞나? 나 축하 갖고 펑펑 나갔어.
다 했어? 괜찮아? 괜찮아, 다 했어? 자, 질문 받자. 한 6단은 질문. 유형 불러. 자, 겹쳐도 불러야 돼. 겹쳐도 불러. 자, 지민이 먼저. 6단을 찾아야 돼. 아,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질문 받을 거야. 겹쳐도 불러. 아, 밀 체크 좀 해놔. 그 질문할 유형을. 그 펜슬 있잖아. 빨리 적으면 돼. 6번이야. 어, 6번이야. 되죠? 근데 얘 왜 칠이 없어? 어, 칠 없어. 어. 미작대기. 끝. 그래요. 어, 어, 다음 세상이. 저 나와요. 네. 미호. 됐어요. 형제. 369. 어. 현재. 정훈이. 3. 다음 수빈이. 저도 3. 어, 3. 지원이. 6번. 현준이. 2번 됐어. 자, 3번부터 갑니다. 어, 4도 없네. 4도 없어? 자, 두 직선이 이룬 얘가 문제지? 자, 이것도 한 20번 설명한 것 같아. 자, 두 직선이 이룬 얘가 이거지? 자,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얘가 기울기 m라고 할 때, 기울기 m1이라고 할 때. 자,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시키는 대로. 공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첫 번째. 보였어, 일단. 여기 값을 설정해. 값을 설정해, 이렇게. 세타2, 세타1. 각 설정해야 돼. 알겠지? 세타1, 세타2.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설정을 하세요. 엘체. 그 다음. 이게 알고 싶은 거지, 이거. 이게 알고 싶은 거야. 이 세타가 알고 싶은 거야. 이 세타. 이 세타 어떻게 구해? 이 세타 어떻게 구해? 세타 1번. 그렇지. 이거 두 개 빼면 된다고. 얘는 이거 두 개 빼면 얘가 나와. 만약 이해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막국지각이 위해서 너랑 너랑 풀이 같은 거니까 이거 두 개 합친 게 얘가 되는 거지? 두 개 합친 게 얘야. 그래서 세타 더하기 세타 1이 세타 2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게 이거야. 세타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얘가 궁금한 거니까 얘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각을 설정하고 이거 해야 돼. 그치? 두 각을 뺀 게 두 직선이 이루는 얘가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준비물. 준비물. 여기서, 알지, 알지? 여기다가 탄젠트를 걸면 기울기가 되는 거야. 탄젠트를 걸면 기울기가 된다. 세타2. 이거 되면은, 얘 기울기 m2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탄젠트를 걸면은, 여기다 탄젠트를 걸면 얘 기울기 m1이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겠지? 여기까지 기본.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걸어.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걸어. 그럼 너는 1플탄탄탄마탄 1플탄탄탄마탄 해서 세타2 세타1 세타2 세타1 여기 있지? 이거 집어넣어.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m1 m2 그리고 m2 빼기 m1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럼 이 값을 보고 이 각을 추리할 수 있다. 마지막 주의사항 뭐였어? 예각이니까 마지막 반드시 절대값 씌워줄 거야. 알지? 절대값 씌워줄까? 예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준비 시작.
일단 얘가 이루는 각 세타 1이라고 잡고 얘가 이루는 각을 세타 2라고 잡아요. 이렇게. 괜찮지? 그리고 탄젠트를 걸어. 그럼 탄젠트 세타 1은 마이너스 3이야. 탄젠트 세타 2는 2야. 이렇게. 자, 그리고 두 개 빼. 세타는 뭐다? 어디서 얻을 때든 상관없어. 결과적으로 똑같은 결과 나오니까 두 개 빼. 이게 바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이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탄젠트를 걸어. 탄젠트를 걸면 탄젠트 세타는 1플탄 탄 터마탄 1플탄 탄 터마탄 두 개 곱한 거 마이너스 6 되겠고 두 개 뺀 거 마이너스 5가 되겠다. 그래서 너 계산하면은 몇이야? 이게? 그래서 삼각방정식을 풀면 몇이야? 4분의 파이. 그래서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까지. 자, 순서를 외우고 알겠지? 그래서 외워야 돼. 각 설정 두 개 뺀 게 얘가 탄젠트 번개 기울기 덧셈 정리 쓰는 게임 끝. 알겠겠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6번 가서 6번. 자, 3번 다시 5번. 자, 가자. fx. 자, 리미트 x가 4로 갈 때 fx니까 자, 탄젠트 파이 x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16 되겠다. 지원아, 너희 오피탈 들었냐? 아, 들었어? 어. 자, 두 가지로 풀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쓰세요. 자, 로피탈 정리. 다시 한번 로피탈 정리. 로피탈 정리가 뭐였어? 분자 미분. 그렇지. 분모 분자를 미분하더라도 극한 값은 동일하다. 알지? 언제만 돼? 응꼴만 되는 거야, 그치? 응꼴만 되는 거야. 분모 분자를 미분하더라도 극한 값은 동일하다. 그래서 자, 한다? 얘 응꼴이지? 믿으면은 탄젠트 4파이가 0이고 이거 0이니까 응꼴이야. 그래서 로피탈 씁니다. 자, 자 분자 미분하 몇이야? 2x 되게 이렇게. 다음 자, 미분하자. 겉미분 뭐야? 탄젠트 미분하자. 시컨트 아, 제곱 x 시컨트 x. 괜찮겠지?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자, 합성을 쓰니까 속미분도 해줘야 돼. 얘 미분하 몇이야? 8. 8. 자, 그럼 집어넣어. 넌 뭐야? 8. 너는? 시컨트. 4파이지? 네. 자, 코사인으로 바꿔. 코사인 제곱 4파이 분의 1. 자, 값 2. 주기함수 제 성질. 주기만큼 계속 빼도 좋다. 2파이를 계속 빼. 그럼 몇이야? 코사인 제곱 0분의 코사인 0이 몇이지? 예. 오케이. 그럼 몇이야? 아, 너 1이었구나. 따라서 파이보다 8이 되겠어. 괜찮나? 아, 그래서 응꼴은 로피탈 정리를 할 것. 근데 교과서 풀이 할까 말까? 자, 교과서 풀이 하고 싶습니다. 손 넘어가. 안에 안에 9번 갑니다. 자, 9번 갑시다. 자, 다시 한번 정리, 정리. 자, 미분계수 구하는 방법 몇 가지? 미분계수 구하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알겠지? 첫 번째 뭐 있었어? 미분법이 있었어. 미분법. 미분법 몇 개 배웠어? 여섯 개 배웠지? 미적분에서 미분법 여섯 개 배웠어. 합성함수 미분, 역함수 미분, 이계도함수 미분, 매개변수함수 미분, 음함수 미분, 목미분 다 배웠잖아. 알지? 그거 이용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구할 수 있어. 알지? 아, 두 번째 뭐 있었어? 미분계수. 미분계수 뭐 있었어? 정의 까먹어. 진짜 까먹지 마. 까먹어야 돼. 미분계수 정의가 뭐였어? 해보자. f 프라임 a는 뭐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자, 이 극한값 계산한 게 미분계수 정의였어. 여기서 뭐 해야 돼? 이거 해. 나와.
미분법은 대입해서 듣는 거야. 얘는 fx가 있지. 그럼 얘를 미분하는 거야. 미분해가지고 a를 대입해 하는 거거든 이렇게. 근데 얘는 봐봐, 0을 못 넣지. 0이 아닐 때만 이거거든. 0을 넣을 수 없다. 따라서 미분법이 아니고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해야 된다. 물론 미분법으로도 미분법으로도 할 수 있긴 한데 그냥 안 할게. 자, 미분계수의 정의 보여줄게. 그러면 자 출발. 그러면은 너는 f 프라임 0 구하는 거지. 자, f 프라임 0이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빼기 0 분의 fx 빼기 f 0을 계산하면 돼. 자, 근데 f 0이 몇이라고 그랬어? 0이니까 지우고, 너 0 지우니까 너 깔끔하게 리미트 x분의 fx가 돼. 괜찮지? 자, 이거 무슨 뜻이야? 0이란 뜻이야? 0이 아니란 뜻이야? 말해. 0이야? 0이 아니란 뜻이야? 0이야? 0이 아니란 뜻이야? 아니지? 0으로 가까이 갑니다 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위야 아래야? 위. 0이 아니니까 이거야. fx가 그러면은 위에 거야. 저거 위에 거. 위에 거니까 대입하세요. 그럼 x가 0으로 갈 때, 자 x분의 저 대입해. 5 sin x 플러스 x제곱 코사인 x분의 1 된다고? 되겠지? 오케이. 하니까 깔끔해. 몇이야? 몇이야? 5. 5. 5. 야, 몇이야? 0. 0이거든? 야, 0이거든?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한번 증명해줄게. 이거 약분하면은 x 남지. 봐봐. 참고, 참고. 참고 봐봐. 야, 내가 x가 나는 이거지. 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입니다. 너 0입니다. 너 0이야. 이거 증명할게. 증명할게. 자, 얘는 있잖아. 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은 얘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런 것들이니까. 따라서 여기다가 x를 곱하면 너는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하는 거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해? 여기서 뭐 해? 그렇지. 극한을 취하면 넌 0 되는 거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너는 x 코사인 x분의 1 되고, 그럼 너는 0 되는 거니까 넌 몇이냐? 그렇지.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너는 0이 된다. 괜찮겠지? 그래서 마지막, 자, 여기서 외워야 될 거 뭐야? 여기서 외워야 될 거 정리. 정리. 자,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1번 미분법. 너희가 알고 있는 미분을 이용해서 계산하고 싶은데 얘는 미분해가지고 0을 대입할 수가 없어. 미분해본 사람 알 거야. 얘 때문에 대입할 수 없어. 0분의 1이 되거든? 대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미분법을 쓰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두 번째 정보. 미분계수의 정의를 쓸 수밖에 없다. 써보니까 깔끔해. 깔끔해. 탁탁탁. 너 5야. 너 5야. 근데 이거 0이거든? 이거 0인지 몰랐던 사람들은 한 번만 증명해봐. 암기해. 그래서 그래서 정답이 이제 5가 됩니다. 괜찮아? 정훈아 되겠어? 괜찮냐? 영재야 되겠어? 해설 괜찮아? 여기까지 할게. 그러면 자 6단원 끝. 자 7단원 얼른. 자 7단원 얼른 해봐.
여기 누가 시험지를 숨겨놨어. 내 제자였으니까 누군지 알 수 있어. 인준이겠지? 그만둬. 그냥 모의고사들 계속 돌아간 적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보내주세요. 제가 색깔도 이렇게 모아놨어요. 아, 여기 청소하고 가는 거야? 얼른 20분밖에 안 남았어. 20분 남았어요. 자, 안 되는 것들은 다 땡쳐내야지. 아유, 무슨 자세 잡았는지. 이제 다 했으니까. 다 했어? 오, 뭐 해야 되지? 집에 갈 줄. 핸드폰 사야지. 끝내자. 9시 가요? 9시? 쉬는 시간까지 20분 남았다고. 아이고, 우리 또 영재가 또 꾸밀 거구나. 영재야, 그 집에 가고 싶은 네 마음은 알겠는데. 야, 솔직히 너가 만약에 9시에 가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양심이 있으면 못 가겠지. 양심상 새벽 2시 정도에 가야 되지 않겠냐, 너는? 이제 만우절이 있다 한 번. 9시 반씩. 오늘 금요일이구나. 아니, 뭐 뜻이지. 만우절 날, 대한민국 인구수 한명 줄여볼래? 오늘 대답도 안 하고 혹시 대답도 하지마. 너 마음이 너 이렇게 갑자기 저도 빠져가지고 진짜 마음이 그렇게 변해 쉽게 변하니? 그런 거 봐요. 갈 때 같잖아. 그래. 중간부터 전에 세종대 2박 3일 캠프 한번 보내봐야겠다. 아, 나 안 그래도 1년 뒤에 승범 하라고 왔는데 대상 갈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도 경무청에서 뭐 왔는데. 맞아, 이거 날라왔어요. 날라왔어. 네. 아, 그렇구나. 괜찮아, 형. 200만원으로 월급 올려준다는데. 한 번도 안 줘? 나쁘지 않죠. 한 번도 안 쓰고는, 한 번도 안 쓰고 얼마야? 야, 진짜 엄청난 돈이다, 세상에. 공무가 길어진대요. 진짜? 네. 에이, 설마. 공무 늘린다는데. 어? 아, 늘렸으면 좋겠다. 한 3년 정도. 그리고 그거 애초에 200만원 준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뭐지? 아니, 그 국방비가 준다고 공약을 했는데. 아니, 뭐 돈 많이 준다면. 근데 혼나는 거 아니야? 이게 맞습니다. 3년까지는 안 할걸요. 야, 잠깐만 보여주지 마. 토할 것 같으니까. PTSD인데 돈 많이 주면 한 번 더? 돈 많이 주면 한 달에 한 2천만원 주는 거 주면 할게. 안 되겠네요. 응. 그럼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진짜 끔찍하다. 어? 다이소스 있나? 어, 몇 개 몰라?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안 써? 네. 얼마 안 남았지? 여기 지금 진짜 여기? 네, 여기까지 하려고.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애들 출전 하는 거 보니까 잘해가지고 여기까지만 깔끔하게 하기. 응. 출전에서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뭘 바르고 있어 또? 뭔가 좋은 거 같은데. 응. 네, 나도 좀 발라줘. 나는데. 왜? 제 거예요. 안 발라주면 내가 훔쳐서 발라줘. 여기 있네. 여기 좀 살짝 보는 것 같은데? 이건 좀 확실히 믿어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아, 1테스트 절반 틀렸어. 아, 맞다. 아, 미안. 절반 맞춘 걸로 하죠, 그냥. 어? 아, 절반 맞춘 걸로 하자고? 나 다른 거 다른 거니까. 쌤, 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응. 얘를 믿으면 안 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아, 2년에 나왔어, 이 아이. 3 더하기 2? 그게 이제 원근이. 원근?
4를 2분하면 뭔가 생각해. 이게 맞고 시키겠죠. 이게 먹는 거야, 하나 먹어. 이게 껌이야. 이렇게 먹으면 죽어. 뭐야, 왜 방이 안 써봐. 내 이거 뭐 생김이 이상하게 써. 어? 뭘 써봐, 방이 왜 써봐. 야, 뭐 불만이 많아. 이거 어떤가. 아, 선생님 안 했어도 남이 보이는 거지. 한 500년 정도 안 썼긴 하겠지. 어, 껌 존나 잘 먹어. 그거 보세요, 한 개 더 혼나 먹어, 벌써? 이게 다 쌤이 사비로 사주신 건가요? 쌤? 쌤이 사비로 사지. 원장님 저거 껌까지 사주겠냐? 이따 껌 살 돈 하면서 안 주셔요. 이따? 그럼 나는 받겠지만 행복하게. 인생은 허락허락하지 않나? 사회는 그리고 허락허락하지 않나?
아, 지민아, 쓸다노. 공포에서 아까도 너는 한성원 하나, 쓸다노 출범. 7이요. 7? 네. 어. 다음, 민호. 없어요. 없어? 네. 어, 오케이, 정훈이. 7. 7, 어. 영재. 7. 7번도 없어? 다음, 현준이. 7. 7, 어. 수빈이. 6도였어요. 6도? 어. 수빈이. 어. 없어, 지원이. 아직 7단은? 어, 진짜? 아, 이거 너무 괜히 했어. 다시 공부해. 다시 공부해. 응, 공부해, 빨리. 다음 사람은 8단을 풀어. 지원이 비슷하다는 거. 그렇지? 지원이니까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런 사람 또. 뭐. 너도. 준민아, 너도 이거 이거 먹으면 돼. 또 필요한 사람 없어? 필요한 사람 없어? 홍차를 줘도 안 되었네. 내 전에 이만큼 풀었다. 당근아. 나온다. 7단원. 자. 지원아, 질문. 6번. 응. 자, 설탕은 6번 질문 갈게요. 자, 6번 먼저 갑니다. 6번 먼저 갑니다. 자, 설탕 6번 갑니다.
자, 갑니다. 자, 발표 또. 발표. 자, fx가 변수, 변수로 되어있을 때 미분법. 변수의 변수제곱 미분법이라고 되어있었어. 자, 다시 한번 연습. 자, x의 n제곱. 자, 이 x는 뭐야? 변수. 너는 뭐야? 상수. 자, 너 미분은 뭐야, 그러면? nx? 네, n-1. 맞지? 아,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이번에는 ax제곱. 이 a는 뭐야? 상수. 어, 고정되는 상수. 너는? 변수. 변수, 그렇지. 너 미분은 뭐야? ax에 곱하기 ln. 그렇지. ax, ln a가 되는 거고. 자, 마지막. 이런 거. x, x. 둘 다 뭐야? 변수. 변수. 계속? 어, 그래서, 자, 이 변, 이 미분법 쓰면 안 돼. 알지? 달라. 변수 상수는 너희가 좋아하는 거 쓰고, 이거 상수 변수는 지수 함수. 지수 함수 미분은 이렇게 하기. 마지막. 둘 다 변수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암기. 얘 미분법은 양변에 뭐 한다고? 네네. 그렇지. 양변에 n을 건다. 맞아? 그럼 두 가지 뭐해? 그냥 미분하는 거야. 알지? 다시 시작합니다. 자, fx가 어떻게 생겼어? x, ln, x 있으니까 변수, 변수, ln 걸어. 자, ln, fx는 뭐야 그러면? ln x에, ln x지. 네. 앞으로 오면? 제곱. 제곱, 그렇지, 이렇게. 자, 하고 미분 이제. 자, 미분하면, 자, fx분의 뭐야? f'x. 그렇지, f'x가 되고. 너는? 자, 겉미분. 2. ln x. x분의 1 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f를? 넘기면 된다. 이게 바로 도화수. 현진이 괜찮겠어? 다음은 이제 2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 2 곱하기 너는? 1. 1. 너는? 2분의 1. 2분의 1. 아이고! fx 얘지? 네. 2 넣으면 몇이야? 2. 정답은? 2. 이렇게 해서 끝. 괜찮지? 넘어옵니다. 7번 갑니다. 7번. 7번 갑시다. 네, 줄게요. 자, 줄기가 양수인 직선 L이 여기가 만나는 점을 B라고 합시다. B에서 수선을 내었을 때, C라고 했을 때. C의 X좌표가 T야? 네, T. 오케이. T라 잡자야지. 아, T잖아. T컴마? 1부터 T.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고 1,0이야? 네. 야. 그리고 넓이를 적으라고 하기 때? 네. 졸라 쉽네. 뭐요? 어. 자, 밑반대 길이 몇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 자, 삼각형이니까 일단 2분의 1 써주고. 자, 밑반대 길이 T 빼기 1. 자, T 빼기 1. 높이는? 1분의 T. 어, 1분의 T? 끝났네. 이거 미분에서 다 넣으면 되는데. 무슨 미분? 곱미분. 어, 곱미분. 자, 가자. 자, f 프라임은 자, 2분의 1. 2, 아니 뭐야, 왜 똑같은 게 있냐 여기. 없어졌어. 여기 사줘. 자, 너 먼저 미분하래. 네. 루트 t 되겠지. 네. 자, 다음. 자, 더하기 t 빼기. 자, 이 미분하면 루트 t 비만 뭐야? 왜 안 나와? 응. 왜 안 나와? 까먹지만 거. 야, 다 까먹었냐 또 이거? 자, 루트 t 비분한 거 이거 정도는 암기하자. 어제 루트 t 분의 암기하자. 맞지? 추가적으로 자, 루트 f 비분. 루트 f를 비분한 거야. 2루트
fx분의 8x. 야, 이것까지는 암기하자. 됐지? 됐습니다. 4 주면 되겠네. 자, 그럼 f'4는 2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되는 거니까 4분의 11 되겠습니다. 쉽네, 쉬워. 아유, 쉬워. 됐지? 오케이, 6층까지 끝났네요. 존나 쉬웠다. 벌써 또 쉬는 시간이야? 뭐 했다고? 야,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진짜. 10분에 옵시다.
시퀀트 X. 시퀀트 X. 학교에서 일어나 분필 다섯 개쯤 부러뜨려가지고 손봤는데 아 집 가고 싶다 한 시간도 안 남았어
아이고 또 어디 갔냐 이 새끼들. 아 어, 영재야 민호야. 가. 아니, 실내노까지만 하고. 응, 다음 주에 스톱 줄게. 밖으로 가야 돼, 실내노까지. 스톱 집에 있는 거. 어? 아, 내가 새로 뽑아줄게.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리고 풀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 파일에. 파일 있어? 네. 어. 풀 공간 안 부족하다? 펴보지도 않았어. 아, 그냥 뽑아줄게 그냥. 어, 안 돼. 이거 줄 거고. 이제 질문 받을게 이제. 첫째 질문.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일단 3단원까지였지? 그거 숙제였으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4단원 아니었어. 4단원은 오늘 했어. 자, 1단원 3단원까지 그 포트잇에 질문 번호 적으시면 돼요. 1부터 3단원까지. 코치 이제 질문 번호 적어서 코치 없는 사람 없지? 어 코치 있냐? 자 뭐야 있냐? 낙서가 적혀 있어? 어 나한테 저신 작업인데 솔직히 이상한테 안 통하냐고 진짜 모르는 것만 어 모르는 것 중요하지 모르는 거 나 이름 적어야 돼, 이름 적어야 돼. 이름 적어, 전화 너무 크게 적은 거 아니냐? 응? 응. 이름 적어야 돼요? 포스트잇에 이름 적어야 돼. 포스트잇에 이름 적어줘. 문항 번호랑. 이름 적어줘. 적었고, 숙제 보다. 숙제 보다, 지민아, 숙제. 방금 보신 거 아니야? 오늘 보신 거 있어? 네. 이야, 대단. 에이스. 너도 에이스야, 에이스. 침대. 침대. 너 침대야. 어, 또. 이거 또 커? 그런 거 같은데. 오! 여기. 또 우리 그래서 있어. 단계 더 있어. 그래서. 뒤질리고 있을 때 안 있어. 뒤질려? 응. 가져갔어요. 뭐라고? 가져갔어요. 가져갔어. 주세요. 네, 주세요. 주문을 적어줘. 설치 적어줘.
은준이 67, 68, 114, 94, 94, 잘 나올 것 같아. 은준이 정훈이 디지 진짜? 어. 나간다. 겹치는 거 먼저 합니다. 이거 67, 68 먼저 풉니다. 67, 68 먼저 풉니다. 내물로 지금 야 조용히 하라는 야 그렇지 인생 이렇게 사는 거지 내물 존나 약하거든 천천 오 누가 67 그래 그 민호 오빠 질문 저거 뭐야 장민이 10대가 안 했어요 좀만 기다려 40kg 간다 나무절이니까 했다고 해. 자, 67번 갑니다. 67번. 자, 얼른 숙제 다 해. 오늘 다 끝내고. 어, 다 여유 있는 사람 팔자 동갑이 다 풀어가, 그냥. 갑니다, 67번. 다이어트 L에 대해서 얘 2A,0 지나고 얘 접하는 직선. 자, 갑니다. 이렇게.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반지름이 N입니다. 반지름 N. 여기 N이야. 여기 2A,0. 자, 2N,0. 여기 접선 그리면 접선, 이렇게. 접선 그려요. 그랬을 때 여기에 Y좌표 구하래요. 자, Y좌표 구할 거야. 자, 갑니다. 봐봐. 실현의 보조선. 자, 별표. 실현의 보조선. 원의 중심과 원의 점은 당연히 이어야 돼. 왜? 직각이거든. 이렇게. 무조건 구해야 돼. 자, 그리고 그거의 길이는 N이 되겠지, 이렇게. 됐지? 하니까, 어? 이거 길이 2N. 이거 길이 N. 뭐야, 이거? 1대 2대. 그렇지. 1대 루트 3대 2. 1대 2대 루트 3, 맞지 마. 이렇게, 이렇게. 1대 루트 3대 2야. 1, 2, 3, 어, 4. 따라서, 이게 몇 도냐면은, 30도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 윤준은? 예. 예. 자, 그러면, 어? 여기 30도야? 직각사각형. 보여지고? 자, 그러면 1대 루트 3대 2가 되겠다. 됐지? 1대 루트 3대 2가 되겠다. 노란색 삼각형. 30도니까. 따라서 여기는 루트 3분의 2m 되겠다. 됐지?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으로 나누면 이게 나옵니다. 끝! 그래서는 루트 3분의 2m 되는 거니까 지우면 정답은 루트 3분의 2가 되겠다. 괜찮아요, 현준아? 수빈이도 괜찮니? 넘어갑니다. 68번 갑니다. 68번 갑시다. 68번 갑시다. 자, 68번. 이거 암기하라 그랬어, 이거. 암기해라, 이거. 암기해라. 이 표현 암기해야 된다. 이 표현 암기해야 된다. 이 표현 남겨야 된다. 자, 이거 보자마자 뭐 해야 돼? 무한대 있지? 우리 무한대 안 좋아해. 수렴하는 놈으로 바꿀 거야. 어떻게? 역수를 취하세요. 그럼 무한대 분의 1이 0이니까 0으로 갑니다. 괜찮지? 그 다음 뭐 하자고 그랬어? 얘랑 얘를 곱한다. 괜찮지? 어. 역수 취한 다음에 얘 곱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곱하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너 곱하면 an 분의 bn 되고 너랑 너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은 0 곱하기 2니까 0이 되지 따라서 너는 1로 가야 된다 그래서 리미트 an 분의 bn이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또 나왔지? 명심해. 수렴하는 거 한 개 주고, 수렴하는 거 한 개 주고, 리미트 복잡한 문제를 푸세요. 나오면 얘를 이용해서 너를 수렴꼴로 바꾼다. 수렴꼴로 바꾼다. 자, AN분의 BN 이용하고 싶어. 명지야, AN분의 BN 이용하고 싶어. 분모 분자 뭐 하면 되게? 나눔. 뭐로 나눠? AN. AN 아니? BN. 아, AN에? AN에? 제곱으로 나눈다. 네? 네, AN에 제곱으로 나눈다. 분모 분자. 나누면 어떻게 돼? 자, AN 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분모 분자를 AN 제곱으로 다 나누는 거야,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돼. 자, 1 더하기 AN분의 BN 더하기 AN분의 BN의 제곱되고, 분자도 1 빼기 AN분의 BN 더하기 AN분의 BN의 제곱된다, 이렇게. 해서, 끝났네. 너 1로 수렴. 너 1로 수렴. 너 1의 제곱으로 수렴. 1로 수렴, 1로 수렴, 1로 수렴. 극한의 기본 성질. 리미트를 각각 취할 수 있다. 수렴하면. 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1 빼기 1 더하기 1은 3분의 1이겠다. 그 내 쓰레기통인데? 이 쓰레기는 이제 선생님 쓰레기. 응? 맛있는 것보다 더 좋은 용도를 찾았다. 머리 깨는 용도. 응. 고정. 조절을 잘해야 돼. 한 방에 보내야 돼. 오케이, 좋았어. 끝나고 나 좀 보고 가, 이제. 너 수빈이 되겠니? 안녕히 계셔.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 114번 갑니다. 114번은 지원이, 한준이, 수빈이. 114번 갑니다. 자, 114번 갑시다. 4번 갑시다. 자, 지울게요. 4번 갑시다. 자, 별표. 이것도 보자마자 해야 될 거 있지? 별표, 이것도. 별표. 자, 다시 한번 정리. 다시 한번 정리.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4. 아, 뭐야. 자, 베타가 4. 알파 베타가 3이야. 보면 뭐 해야 돼? 지연아, 이거 보면 뭐 해야 돼? 뭐요? 어? 뭐 해야 되냐고? 아이씨, 외워야 돼, 이거. 한준아, 뭐 해야 돼? 왜? 너 뭐 하기로 했어? 어? 그, 식 만들. 어? 그래, 뭐 해야 돼? x제곱. 어? 플러스 4x. 어, 그렇지. 플러스 4x 플러스 4. 어, 그렇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온 거야. 이렇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주어지면 이 2차 방정식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너의 근이 알파랑 베타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야 돼. 문제 보자마자 바로 해야 돼. 어, 두 분의 합, 두 분의 합.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맞지? 너는 1이고 뭐 3이다,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자, 저 보자마자 간다. x 제곱 마이너스 두 분의 합이 적으라 그랬지. 자, 이 n 플러스 1 제곱 x가 되는 거고 플러스 저거 인수분해 되지? 이 n 제곱 마이너스 3의 n 제곱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은 0, 이렇게 하나 보니까. 센스에게 앞으로 2로 뺄게. 센스 2로 뺄게.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지, 맞지? 1, 1, 뭐야? 마이너스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하니까. 두 개 크로스 하니까 얘가 나와. 알지? 아, 그래서 근 구했다. 얘랑. 큰 놈이 AN이라고 그랬지. 따라서 너가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너는 2의 n제곱 빼기 3의 n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되겠지. 집어넣으면. 자, 리미트.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1 되겠지. 지우고. 현준이 괜찮아? 지원이 괜찮니? 수빈이 괜찮아? 진짜? 예상인데? 뭐 내 눈깔 띄운 건가?
색깔이 다른 이름 정보. 맞네. 네, 이름 정보요. 유로리. 진짜. 뭐야? 범인 누구야? 정훈이다. 정훈, 포시대 이름 안 썼지? 썼어요. 썼어? 내 이름 썼어? 아니? 범인은 세기였네요. 선생님이 제목이. 야, 너희는 편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맞습니다. 야, 선생님. 아니, 설령 선생님이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아니, 선생님 편 좀 들어주고, 감싸주고, 보다듬어줘야 되지, 그거를 또. 세상에, 진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선생님 잘못이네요. 저희가 실수하면 대표님 진짜 하고 싶었어. 당연한 거지. 나 선생님도 제자잖아. 실수한 건 바로 잡아야죠. 그렇지. 물론 너희의 실수만 바로 잡아야지.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 쓰셔야죠. 뭐? 빡빡 우겨야죠. 그렇지. 빡빡 뭐? 어. 정말 괜찮겠어, 그러면? 저거 맞지, 이거? 141, 142 맞지? 확인해봐. 이 질문. 포스에 적었잖아. 네? 아닌데. 아니야? 그럼 바뀌었네요. 아니 141은 아닌데 141은 아닌데 선생님이 잘못 사셨네요. 야 수빈아 너 그거 주황색 맞냐? 네. 어 정훈이 이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이번엔 누구랑 뭐지? 아 저 초록 색깔이 제 건 현준아 그럼 분홍색이 네 거니? 67, 68, 114, 141, 145 맞았다. 아니 범인이 장갑도 있어. 아 정말 충격적이다 진짜. 원래 마피아에서도 조용한 놈이 범인이야. 그러니까. 그래 아마추어 어떤 실수라면. 어 대치고 나왔어. 해서 자 123번 갑니다. 123번. 자, 123번. 자, 123번 갑니다. 누구야? 지원이, 수빈이, 지민이. 자, 좀 지우고. 자, 또, 밑줄 치고. 빨리 빨간 펜 들고 밑줄 치고. 자, 자, 밑줄이겠어. 자, 정말 중요하다. 수트 미적분. 합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중요한 거지. 그네겠어. 다른 말로 이제 글자겠어. 자, 얘를 풀 때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1번, fx는 0이 있고, 두 번째, f는 g가 있고, 세 번째, fx는 k가 있다. 세 가지. 자, 여기서 이제 뭐로 봤냐면, 얘랑 얘랑 만나면 글자겠어요, 그렇지?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어떻게 풀어?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다? 얘네 그래프를 각각 그리는 거야. 얘 그래프 그리고 뭐야? 얘 그래프를 각각 그리는 거야. 각각 그려봐지? 얘 각각 그려. F 그리고 G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해가지고 이렇게 풀 수 있다. 라는 거 맞지? 자. 하나만 더. 자 이건 어떻게 풀어? F를 그려. F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0을 이렇게 그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해서 세 개 이렇게 푸는 거야. 괜찮겠지? 결론 근의계수, 교점계수 어떻게 푼다? 그래프를 그려라. 따라서 이 문제 읽자마자 교점의 계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그래프 그릴게요. 이제 다음 두 번째 발표. 앞에 나왔었지? 시열인데 얘 복잡해. 얘 복잡해. 얘 복잡해. 그럼 어쩔 수 없어. 중심에 대입해서 규칙성을 찾는다. 해가지고 자, 이 두 가지 논리를 장착하고 있다면 문제 풀면 안 어렵지. 갑니다. n1일 때 n1일 때 넣어봐. 예. 그러면은 절대값 x랑 절대값 x랑 y는 뭐야 sin 파이 x는 그냥 파이 x 그냥 둘 다 그래프 그리는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지. 그래.
자, 너 그래프 그려봐. 자, 먼저 출발. 안쪽은 이 주기가 몇이냐면 이 파이를 이 x 앞에 있는 파이로 나눠주면 주기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네, 주기가 2야. 주기가 2라서 원래 이 안쪽에 있는 것만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돼, 이렇게 돼, 맞아? 이렇게 돼. 그리고 여기 맞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주기 2니까 여기가 2입니다. 여기가 4예요. 여기 마이너스 2예요. 여기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근데 들어 올렸지? 들어 올렸으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여기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알지? 여기 1이야. 여기 3이야. 여기 5야. 그리고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3이야. 됐어. 그리고 당연히 최대값은 1입니다, 여기. 됐지? 얘 절대값 x 그릴게요, 보면. 절대값 x. 특히 이 삼각함수. 봐봐. 얘랑 얘가 만나는 곳은 좀 멋있는 말로 임계함수 값이라고 불러. 멋있어. 맞아. 인경수. 얘가 여기가 지금 1이거든. 여기 위에서는 이 노란색이랑 만날 일이 없어. 그럼 얘가 언제 y는 y 값이 1이 되는가만 체크해 줘야 돼. 얘가 언제 y의 값이 1이 되는가만 체크해줘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그 위에서는 만날 일이 없으니까 아래에서만 세면 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1이지. 여기 1,1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리면 하나 둘 셋 해서 a1은 3이다. 자, A2 갑니다. A2. 자, A2는 저기 2 넣는 거니까 y는 2분의 절대값 x거든. 여기 2,1을 지나. 2,1을 지나는 거니까 여기 2,1. 여기 2지. 2,1. 2,1. 여기 2,1. 이렇게.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일곱 개. 되고 한 번만 더. A3. A3는 y는 3분의 절대값 x 되는 거니까 3분의 1. 3분의 1. 여기를 지나. 여기를 지나니까 이렇게 11개? 이렇게 돼. 맞지? 그럼 몇 개야? 1, 2, 3, 4, 5, 6, 11개. 11개. 객단일만 무슨 수열? 무슨 수열? 등차. 등차 맞지? 등차. 암기. 자, 등차 몇이야? 4. 4. 그랬으니까 이거 쓰라고 했지 그냥? 4n 이렇게 공차에다가 n 붙이기. 공차에다 n 붙이기. 초항이 3이니까 1 넣었을 때 3 나와야 돼. 몇을 빼? 101.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등차수 빨리 만듭니다. 괜찮아? 해서 a는 나왔으니까 여기 넣으면 되지? 여기 넣어가지고 급수 소고형 계산하면 됩니다. 나 안 할게. 수빈이 괜찮겠어? 정희도 괜찮아? 네. 아니 누구야? 지민이 괜찮아? 해주셔야겠네. 아, 화려하고 싶다. 다시 나쁘게 안 살기로 약속했는데. 갈 것 같아요. 너 진짜 죽겠다. 잠깐만 해줄게. 뭐? 어때? 똑바르냐? 예. 보낼 수 있게 상당히? 좀 더 세게. 좀 더 세게 해야 돼? 잘하시죠. 근데 힘이 들어가면 조절 잘 못해서. 가까이서 다니시면 다 맞죠. 한 여섯 번만 해야겠다. 현성아, 머리 좀 빌려줘. 가자. 오케이. 1, 2, 3 끝났고. 다음, 130번. 130번. 자, 14번 갑시다. 자, 이거 SN. 얘가 SN이지? 자, 얘 넓이 구해가지고 급수 돌릴게요. 넓이 구하자, 이거. 나한테 잘 안 보이니까 바꿔, 이렇게. 이렇게.
바꿔 갖고 여기 A냐? 여기 N 플러스 1이야. 자, 그러면 여기 좌표 나오나? X분에 있으니까 이거 하나 N, N분의 2 이렇게. 자, 여기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됐지? 그럼 여기 생겼을 때 여기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다시? 자, 갑니다. 여기 X끼리 빼면 되지? 몇이야? 1. 아, 1. 이거 뭐 빼면 돼? Y끼리 빼면 되잖아. 네. N분의 2 빼기 N 플러스 1.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면 넓이가 되겠다. 네. 자, 곱하면 자,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그러면은 N분의 너 2 밖으로 빼고 이렇게 N분의 1 빼기 됐지? 해서 계산하면 그냥 상식의 급수지? 네. 상식의 급수? 이거 뭐야 이거? N은 N 플러스 1분의 1이지 이거? 네. 다시 별표. 내가 이거 남기라고 했다. 분명히 시험장에서 계산의 급수 지금 없어. 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뭐. 이거 몇이야? 1. 어, 예. 두 번째. 얘 몇이야? 얘 몇이야? 2분의 3. 4살 임마. 4분의 3. 4분의 4. 암기해,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분분수니까 이건 그냥 암기해야 돼. 시험장에서 그냥 나오면 바로 풀기. 그래서, 이거 1이지? 나 몇이야? 2. 아, 존나 신내주냐, 뭐. 자, 행복하고. 자, 147번 갑니다. 지민이랑 푸딩이. 147번. 147번. 자, 지울게요. 자, 밑줄 쳐야 되겠지? 밑줄. 급수가 수렴. 자, 다시 한 번. 존나 중요하다, 진짜. 와. N1부터 무한대까지. 자, 급수가. 그럼 이 명제 반드시 외워야 되지. 급수에서 제일 중요한 명제.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명제. 이것보다 중요한 명제 등장하지 않아. 급수가 수렴하면은? 급수가 수렴하면은 일반항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맞지? 북한 값이. 맞지? 어, 오케이. 어? 급수가 수렴한데 일반항 어딨어? 있지? 네. 얘 0으로 가야 돼. 간다. 리미트. 아, an 빼기 n분의 2n-1은 0으로 가야 돼. 너 어디로 가? 2로 가지? 그럼 너 어디로 가야 돼? 2. 어, 해서? 너 2. 우와. 존나 신기. 잡담 문제. 잡담 문제지. 잡담 문제를 왜 못 푼지 알아? 잡담이요. 뭐야? 잡담 문제 못 푼다고. 그건 잡담보다 미셔야지. 잡담보다 못해서? 그렇지. 왜 그렇게 말을 해야지? 왜 족밥이랑 동급이 되려고 그래? 개족밥. 알았지? 뭐라고? 개족밥. 아, 개족밥이 나온 것 같은데. 개식족밥. 뭐라고? 자, 다음 갑니다. 자, 141번. 자, 141번. 자, 141번. 자, 출발. 나 이거 봤지? 현준이랑 정훈이. 나 또 알아. 나 보자마자 불문적으로 해야 돼. 급수가 수렴했지? 급수가 수렴했어? 아, 지워버렸어.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반드시 체크할 거.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간다.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반드시 0으로 가야 돼. 여기 알파네? 아, 따라서 너도 알파로 가야 된다. 리미트 n분의 an이 알파로 가야 된다. 자, 그럼 또네? 수렴하는 거 한 개 줬어. 복잡한 놈 계산하래. 복잡한 놈 계산하래. 그럼 분모분자 n으로 나누고 싶지 않냐? 이거 쓰고 싶은데. 분모분자 n으로 나눕니다. 나누면 자, 3 곱하기 n분의 an 빼기 n분의 2, 1은 6분의 1에 나가야 돼. 자, 그럼 너 알파라고 그랬지? 넣으면 되겠네? 3 알파. 넌 0이니까. 3 알파분의 1은 6분의 1 되겠다. 따라서 알파는 2입니다. 괜찮아? 정훈이도 괜찮아? 줄 안 해.
오호! 야, 저거 나 이거 포스에서는 거짓말이 없냐? 저기 있어? 저기 지문 있어? 저기 넣으면 끝날 것 같은데 이제 자 넣으면 어떻게 돼? 자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n-1분의 1 곱하기 그리고 n 플러스 2니까 n 플러스 1분의 1 해가지고 부분 분석 계산하면 게임 끝나겠다. 정원 괜찮겠니? 수빈이도 괜찮아? 오케이. 다음 129번 129번 자, 129번 자, 129번 마지막 거, 마지막 거. 아, 좀 암기 좀 해, 이거. 아, 맞지? 공식까지 못 암기할 거 아니야. 암기해라, 이거. 혹시 모르니까 나올 수 있어. 자, 얘랑 얘랑 갔다 그랬거든? 얘랑 갔다 그랬어. 그럼 봐봐. A, B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지. 그럼 봐봐.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식이야. 그래서 계산한 결과 둘이 똑같아야 돼. 따라서 분수의 덧셈 뺄셈은 통분. 통분하는 거야, 이거. 자, n 플러스 1을 곱하고 n 플러스 1을 곱해. 자, 여기는 n을 곱하고 n을 곱해봐. 자, 우변 정리. 자, 우변 정리하면은 자, 봐, 이렇게 돼, 이렇게 되고 자, n으로 묶으면 a 플러스 b에 n 되고 여기 이제 플러스 2a가 돼. 2a가 돼서 얘가 얘랑 똑같아. 무슨 이유? 응? 그렇지. 따라서 여기 위에 있는 식이 1이 돼야 돼. 자, 그럼 어떻게 되네? 야, 1이지? 1이 생긴 거야, 이렇게. 자,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나? 계수비교법? 1차식? 여기 1차식이 없지. 따라서, a 플러스 b가 0이 되어야 되며, 여기 상수 1, 여기 2a니까, a가 2분의 1이 되어야 된다. 아, 따라서 b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니까, 넣는 거야, 이렇게. 넣습니다. 자, 준식은 보면은, n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분의 1은 더 넣었으니까 여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봐. 그걸 묶어. 2분의 1 묶으면 이렇게 돼. n에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다. 그걸 넣고 계산하면 되지. 자, 넣고 계산하면 급승 n부터 무한대까지 되면은 2분의 1에 자, n에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 그리고 n 플러스 2분의 1 된다고 이렇게. 됐다. 하니까 이거 뭐야? 뭐야 이거? a, n. 너 뭐야? A 뭐야? N+1.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고, 몇 칸 차이? 한 칸. 한 칸, 맞지? 한 칸 차이 극한이니까, 계산하면 되지? 맞을 것만. 그렇지. 자, 다음 산할 때 그러면, 여기 1는 거 뭐야? 2분의 1 빼기 n 둔 거 0, 0 n 플러스 1 아, n 플러스 1 때문에 1 돼서 너는 2분의 1에다가 네. 너는 무한 0 그래서 4분의 1을 받아 괜찮아? 준비 괜찮겠어? 네. 그 누구야? 정원이 괜찮겠니? 정원이 여기까지 들어. 이렇게 해주시면 한번 너무 일찍 끝냈다. 미소를 찍어줘서 아 용재가 자꾸 헌동해가지고 아 농민봉기야. 야 이거 질문 그대로 좀 쟁여놔. 다시 질문 받을 거니까. 야 그리고 20분 일찍 와야 돼. 일어나 20분 일찍 와서 있지 마. 여기 지원이, 수빈이, 정원이 여기 맨도실에 선생님 이름 달려있는데 될 수 있어. 아무도 안 오잖아. 고생했다. 고생 많았다. 조심 가라. 고생했다. 조심 가라. 고생했다.